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해 설명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의 신고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린 게 바로 미국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패권 국가의 자산만이 우상향의 구조를 가지고 꾸준히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이죠. 실제로 한국은 이제 저성장 국가가 되었고 앞으로도 다른 선진국 국가와 마찬가지로 성장률은 둔화되고 비용은 증가하며 노령화로 인한 사회 간접 비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게 되고 환율도 계속해서 오르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동반된다는 것은 앞선 국가들의 사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으며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식당에서 소주 한 병이 7,000원이고 치킨은 3만원이며 사람을 구하지 못해 해외로 이민 개업을 하는 미용실이 생기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며 일부 기업을 제외한 기업들은 점점 도태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 주식시장에 집착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안이 없다면 저도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겠지만 대한민국은 전 세계 그 어느 국가보다 투자하기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도 국내 투자처럼 실시간으로 하는 정말이지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미국 투자를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에 좋은 기업이 많기도 하지만 패권 국가인 달러에 투자한다는 목적이 먼저입니다. 어떤 분들은 달러가 지속 하락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달러가 풀리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성장을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성장이 둔화된 국가의 돈은 그 가치를 잃고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만드는 사례를 우리는 역사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5에서 10%의 성장을 지속한다고 믿는다면 앞서 말한 환율은 지속해서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이머징에 사는 우린 반드시 패권 국가인 미국에 그리고 미국의 화폐인 달러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적어도 환차손으로 인한 내 자산의 감소를 막을 수 있으며 그 달러를 기반으로 기업에 투자하면 기업의 성장의 열매를 나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자연 감소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지속해서 신고가를 내고 상승하는 자산을 외면하고 각종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는 한국 시장에서 투자할 이유는 더 이상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늘 강조한 핵심 자산들이 더욱더 많이 상승하는 시장이 될 겁니다. 혁신에는 많은 돈이 드는 세상이 되었고 더 이상 유니콘 기업의 성공신화는 거대 기업의 자본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일례로 오픈AI의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사례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며 페이스북의 인스타이수 또한 같은 사례입니다. 즉 시장은 이미 기술력과 자본력을 가진 소수들이 지배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수의 핵심 자산에 투자하며 거대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켜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니 투자를 해서 주가의 상승으로 수익을 낸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원화의 가치 하락으로부터 내 자산을 보호하고 패권 국가의 달러에 투자하고 1등 기업에 투자해서 자산을 지킨다는 마인드로 투자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성공 투자를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버리시고 오늘부터 저와 함께 핵심 자산을 모으는데 집중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육과장이었습니다.